저희도 또한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저희가 하나 되었을 때 또 형제와 자매들이 주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당대 늘 논란의 초점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데 대한 논쟁이 사라지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논쟁이 사라졌을 때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을 때 그 이후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 논란은 중단되고 말았고 그랬던 시간을 중세 천년을 우리는 암흑시기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논쟁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의 고민은 늘 계속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분이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테이고 그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 대척점에 서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자기 정체성 선언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 요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자기 정체성 일곱 가지 선언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 선언은 하나하나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사실을 믿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아니라 단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사고와 사상의 주제가 아니라 그분은 믿음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어쩌면 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고 말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기는커녕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질식되어가고 목이 졸려가는 종교인들의 틈새에서 신음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어쩌면 그들을 종교로부터 해방시키고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로부터 그들을 벗겨주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어쩌면 비종교적 언어, 전혀 종교적 색채가 없는 우리 생명과 직결된 한 단어 한 단어로 그분 자신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생명의 떡이 왜 종교입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빛이 무슨 종교입니까? 빛을 종교로 만들면 우상입니다. 애굽은 라, 신, 태양을 빛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선포할 때 절기와 늘 연관되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은 인방에 피를 발라서 죽음이 넘어간 사건입니다. 또한 그분들은 출애굽 당시에 발효하지 않은 떡을 먹었죠. 그 떡을 먹고 그들은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40년간 먹었지만 그러나 죽고 말았죠.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은 물을 갖다 붓는 절기에 나는 생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시 수전절에 나타나십니다.
수전절은 순례절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가야만 하는 절기는 아닙니다. 수전절의 배경은 BC 167년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당시 유대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그때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참아하지 못할 일을 했죠.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들여다 놓았습니다.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민중 봉기가 곳곳에 일어나게 되고 유다 마카베오스가 주도하는 무장 항거를 통해서 BC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하누카, 다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다는 뜻으로 이 수전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절기에 올라가서 뭐 꼭 얼굴을 모습을 내비춰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초막절에 유대인들과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라고 선포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죠. 그는 수전절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가 수전절에 올라간 이유는 뭐겠어요? 유대인들 대다수가 성전이 회복된 것을 기뻐하는 이 절기에 진정한 성전이신 그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셔서 참된 성전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셨겠죠. 그래서 수전절 절기는 겨울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개 12월 25일 전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다시 시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의심 속에 내버려 둘 것이냐. 이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언제까지 우리를 위협할 것이냐, 내지는 우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것이냐,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목숨을 빼앗는 분으로 그렇게 각인이 되었겠습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불안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오셨는데 왜 정작 종교 전문가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시기심에 사로잡혔을까요? 그들이 안전으로 삼는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을 뿐 자기 자신이 여전히 안전의 중심이요 세상적 욕망들이 자기 자신을 안전케 하는 안전의 출발점으로 여겼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인 모습을 나타냈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안전을 담보로 하는데 주저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시기심을 가졌고 두려움을 가졌고 저분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안전이 모두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제사장은 당신 때문에 로마인들이 다시 우리를 침략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자 하나님을 어쩌면 평생도록 믿어왔지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전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하나님이 날 수는 없다. 다윗의 자손 오셔야 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부 출신으로 올 수는 없다. 목수 출신으로 올 수는 없다.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오늘 보니까 26절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내 뜻으로만 나와지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거 내 힘으로 읽혀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내 혼자 힘으로 기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까닭
그분께 무릎을 꿇고 손을 들 수 있는 까닭은 그분께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믿음으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패턴으로 믿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리에 맞지 않고 이성에 맞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맞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안 믿어지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것 내 의지요 내 결단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는 것도 그분으로 온 것이어야만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그분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하고 그분이 보이는 것도 눈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러나 정작 눈을 뜨고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적대시합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맹인은 보게 되었으나 평생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눈먼 맹인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본다고 하나 못 보는 것, 듣는다고 하나 들리지 못하는 것, 그분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8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게 여기 오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전체가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될 수 있다고 말씀하지만 어쩌면 사랑보다도 더 본질적인 단어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는 생명, 아니 육신의 생명과 바꾸어다 할 그런 생명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누구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오히려 그 목숨 버리고자 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생명을 애지중지하지만 이 목숨을 오히려 버리고자 하고 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그분으로부터 받는 것, 그게 아니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무슨 목적이 그렇게 가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는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영생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는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믿는 까닭은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영생을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들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한 가지 살아있으면서 육신의 목숨을 가지고 사는 동안 얻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내가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그 생명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받으면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존재가 된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생하는 생명이 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는 악한 영적 실체에 우리가 더 이상 뺏기지 않는 존재가 된다. 그 얘기죠.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빼앗아 갈 것인가 염려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영생이 오면 너희들은 빼앗기지 않는 존재, 아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찾으신 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만물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크다는 거 믿으십니까?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면 세상보다 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보다 크신 분이 아버지고 그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보다도 더 큰 존재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에 짓눌리거나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내가 영생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그 영생이 오면은 너희들은 더 이상 죽음에 빼앗기지 않는 존재, 사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테러리스트도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종교를 가져도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적의식이 분명해도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0절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많은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응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 때문에 맞아 죽게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면 나와 아내는 하나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나와 내 아들은 내 딸은 하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른 인격이지만 다른 위격이지만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동일한 마음속에 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불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하나여서 사역을 시작했고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기뻐한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감당하고 살더라도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건 무슨 일을 감당하건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하나라면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마음먹은 일은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의 구체적인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왜 나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밝힙니까?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 되는 기쁨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곧 내 안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으로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죠. 좀 도우면 어떻습니까?
좀 추우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아무리 더워도 사람은 둘이 꼭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제가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것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들어 치려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데 나를 돌로 치겠다고 하는 것이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신성모독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놀라운 말씀으로 이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시편 82편 6절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시편 82편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고 하였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하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이 땅에 소명을 가지고 보낸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82편 6절의 배경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이었고 하나님의 대리인들이라면 신들로 인식되었던 때입니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자,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적 배경에 비추어 보거나 신약 시편 82편의 배경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한 자들과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존자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신들이라고 불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자들의 그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회복시키고 우리 안에 죽어있던 생명이 살아나고 그래야 우리의 모양과 형상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신들과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이다 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나는 신이다 그 만든 그 이 PD 조성현 PD라는 분이 찾아와서 제가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 집안에 이단의 피해자가 아주 이게 아주 큰 피해를 입은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정말 바른 신앙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정말 이건 아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목숨을 걸고 그걸 파헤치는 다큐를 만들었더라고요. 정말 그 안에 너무나 거룩한 분노가 불 화산처럼 타올랐기 때문에 그런 2년 동안 거의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걸 만들었어요. 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그런 분노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을 때 분노가 불일듯 일어나서 강대상을 엎어버리듯 그렇게 분노하셨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안다면 우리의 그런 열정, 그런 분노, 그런 동일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런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래서 그분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였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까?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됩니까? 어떻게 12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그 모든 것이 멈추고 순간적으로 완치가 됩니까?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 걷게 됩니까? 내가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모든 이적은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믿음의 재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많은 묵상도 하고 말씀을 암송도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믿음이 사람을 바꾸는 줄로 믿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 믿어지기 바라고 믿은 말씀이 사라지기 바라고 믿음대로 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밝힐 줄로 믿습니다. 못 배워서 세상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세상이 타락합니까? 학위가 부족해서 인격이 그렇게 모자랍니까? 믿지 않아야 될 걸 믿고 믿어야 될 걸 믿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건 신학적 용어로 상호내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또 그분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신비 아닙니까? 어떻게 세상보다 크신 이가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또 어떻게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또 그분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비밀이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풀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요. 그분의 말씀의 현존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는 방식이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는 방식이요. 따라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는 방식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각인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 내 또한 나 또한 하나님 안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무슨 일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고 무슨 뜻이든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일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면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하는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하나 되면 여러분 일은 그분이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일하더라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일하는 것을 경험하실 것이고 내가 어떤 뜻을 세우더라도 그분 안에서 뜻을 세우면 그분의 뜻이 될 것이고 내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보다도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크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 붙들리면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거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죽도록 일해가지고 모두 다 세상에 빼앗기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말씀 안에 기르도록 하십시오. 자녀들 안에 예수님이 동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녀를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탁월한 아무리 탁월한 자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들 세상에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없어서 건물이 없어서 이 루터란 처치 빌려서 예배드리는 것을 축복합니다. 베이직 교회도 건물 없습니다. 소유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계시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일하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그분께서 열매 맺으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안에 계실 것을 믿을 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짱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아무리 믿어도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썩어져 떨어지는 밀알이 된다면 그분께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죽는 시간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너는 하나이니라.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불러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어디든 가서 나를 증언하는 인생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 기억하신다면 저 어디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것이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열매,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듯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예, 성령의 열매는 맺히지 않을 수 없는 열매가 될 것이고 그 열매는 따로따로 아홉 개 열매가 아니라 단 하나의 열매, 온전한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신 모두가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뒤에 보면은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길을 냅니다. 믿음이 일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펴면서 짧게 기도하면서 주님, 주님과 저는 하나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